3연전 드디어 승리를 챙기셨는데요. 대승입니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글쎄 뭐 어제 게임도 잘 못했고 오늘 타선이 조금 초반에 좀 임태우 선수 공략을 못했는데 오후에 집중이 있어서 좋았습니다. 좋았고 특히 탈보드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 7회까지 잘 막아줬습니다. 네, 이전의 경기와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글쎄 지금 부상자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이성엽 선수도 조금 아프고 특히 뭐 박한희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뭐 5회 뭐 2타점 올렸지만은 뭐 박한희 선수가 오니까 든든합니다. 네, 박한희 선수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박한희 선수 정말 누구보다 기다리셨습니다. 이번 타자 복귀로 이 테이블 세터진의 고민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됐다고 보십니까? 그래서 박한희가 이제 타선 2번 타자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3번, 4번, 5번 뭐 찬스 많이 갈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최영우 선수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. 작년 전성기 때 스윙폼이 좀 보이는 것 같았는데요.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나요?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지금 안타도 3개 쳤고 빨리 좀 큰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승리로 5월의 반격이 정말 기대됩니다. 남은 경기 승리 챙기길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류중일 감독 만나봤습니다.